요즘 남보원 씨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뉴스가 있습니다. 남북 유산가족 상봉 소식이죠. 남보원의 고향은 평안도. 뉴스를 들으면 아른거리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. 북에 두고 온 누이가 하나 있죠. 네, 유산가족입니다. 누이가 여기는 저기 배급을 탄다 그러는데 배급이나 제대로 타는 건지 모르겠어. 배급이나. 좋아하는 국민의 한 사람도 같이 피난길에 올랐다가 헤어진 것이 그만 영영이변. 우리가 이제 비료 식량 줄 수 있게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? 피부치도 없이 혼자 남아 어찌 살까 늘 걱정했던 누이. 아유, 저 이상가족 상봉 얘기 나오니까 또 누이 생각이 나네요. 옛날 그때 우리 평양 가서 우리 만난 그분들이 나한 것처럼 보자. 네, 오늘 말씀 예배해드릴게요. 누이야, 살아있냐? 지난 2000년 딱 한 번 누이를 만났습니다. 그때 찍은 영상을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곤 하죠. 여성이었다. 이렇게 척 봐도 아버님만이 닮았어. 아버님 나 우리 좀 닮은 게 있지. 독한 맞아? 독한 맞. 나 동생이야. 나 동생이야. 한 세기가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틀림없는 내 누이였다. 이렇게 들렸네. 아버지 이름 김병욱이. 그래, 김병욱이. 어머니 조학씨. 동생 조학씨. 어머니보다도 늙어버린 누이. 다 돌아가시고 동생이 둘이 살아있게. 누이야, 어떻게 살아? 누이야, 이렇지. 누이야, 손 한번 봐주세요. 누이에게 큰절을 올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었습니다. 만나줘야. 누가 동생이야. 누이가 나를 위해 챙겨왔다며 묵직한 비닐봉투를 내밀었다. 쌀이었다. 어머니 아버지 제사 때 내가 꼭 제사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제사 때 꼭 밥 지어놔가지고 독화가 농사 지은 거라고 내가 얘기한다. 무슨 운명이란 말이냐. 그래. 웃지 말라. 안 돼. 그래. 가자. 나 뒤에 안 돌아본다. 나 뒤에 안 돌아가 볼게. 뒤돌아보지 말라. 가라. 잔뜩 꼬부라진 채 걸음을 뛰는 누이의 모습에 남보원은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. 누이를 만난 지 13년.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그리움과 애틋함은 말할 수 없겠지요. 잘 가라, 이 죽으면 안 된다. 눈 감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날라. 독화.